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악기 낙원 사업부 타악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국 과장입니다. 오늘 드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어떻게 하면 드럼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그 비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베이스 드럼을 준비했는데요.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베이스 드럼을 지탱하는 베이스 드럼 다리, 이거 베이스 스퍼라고 하는데요. 이 고장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. 실제로 연주를 하시다 보면 이게 정말 미세하게 정말 풀립니다. 이게 점점점 풀려지기 시작해가지고 연주를 하시다 보면 점점 안에서 이제 마모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. 이 베이스 드럼 다리를 어떻게 이제 예방하냐면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. 드럼 세팅한 방법에서는 조였다, 풀었다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강하게 타이트하게 조여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풀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놔야지 마모도 안 생기고 부속을 오래 사용하실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. 펄 브랜드는 베이스 드럼 다리가 되게 정기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뭐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펄 제품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베이스 다리를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이 펄 제품이 아니다 하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이렇게 들어오는 다리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손이 됐다 그러시면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정하는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회사마다 여기 안에 이제 박혀있는 홀 유격이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못 구했어요. 만약 그 브랜드를. 그러면 다리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고정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. 다음은 플로탐인데 이 플로탐에서 문의가 이제 많은 게 뭐냐면 베이스 브라켓입니다. 이게 나무 통이랑 이거랑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세팅할 때 이렇게 끌거나 이러면 마찬가지 여기가 조금씩 이제 약해지면서 브라켓이 파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플로탐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자, 첫 번째가 플로탐을 세팅을 할 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들어서 세팅을 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다리를 잡고 있는 이 브라켓에 이 나사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여주셔야지 안에 이제 마모도 이제 안 생기고 주저앉지도 않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플로탐도 이렇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탐 홀더라는 겁니다. 이 탐 홀더는 베이스 드럼 위에 스몰 탐들을 고정할 때 이제 쓰이는 건데 자, 이 탐 홀더에서 AS 문의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관절 부위예요. 이 관절 부위인데 여기가 마찬가지 이렇게 네, 파손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파손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나사 부위를 항상 연주할 때 조여줘라. 좀 고급 모델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드럼 키로 잡는 게 있어요. 마찬가지 이것도 드럼 키로 단단하게 조여주시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드럼 세팅할 때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.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이게 손으로 이 상태에서 그냥 각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. 흔들거려가지고 잡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탐홀더 관절 부위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격이 또 생깁니다. 그때 이제 고장이 또 나는 거죠. 세팅할 때는 항상 단계적으로 일단 풀어주고 그리고 각도 조절하고 잡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풀고 잠고 해주면 탐홀더 이렇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예. 다음은 스탠드 하드웨어 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지금 하이햇 스탠드인데요.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여기 이제 하이햇 로드를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홀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로드를 여기에다 이제 연결하는 거예요. 자,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이햇 그 연주를 막 하다 보면 마찬가지 이게 조금씩 풀어집니다. 풀어진 상태에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나사선이 이제 마모가 되겠죠. 뭐 여기나 저기 이제 마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푹 그냥 가라앉는 이제 경우가 생겨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를 평상시 단단하게 이제 잠가주시면 되는데 손으로 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뭉치를 잠가주고 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. 반대쪽으로 이렇게 예,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정말 잠그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대중에는 정말 설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 로드 먼저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햇 홀더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잠가주고 단단하게 항상 이제 고정을 해줘라 말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.
그 다음은 이제 신발 스탠드인데요. 신발 스탠드에서 이제 AS 문의가 많은 게 관절 부위입니다.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쪽도 마찬가지. 자, 예방법은 단단하게 이제 고정해라. 세팅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잠가 주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정말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드럼 페달을 이제 가져왔는데요. 자, 이 드럼 페달에서는 AS 무늬가 이제 많은 게, 자, 이쪽에 있는 이 스프링을 지탱하고 있는 이 스프링 클램프, 요게 연주를 하다가 이게 툭 빠져나간다거나 갑자기 뭐 파손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캠이라고 하는데요. 이 페달 보드, 이게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파손이 된다거나 끊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이제 많아요. 그래서 파손 안 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스프링을 잡고 있는 페달 클램프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주를 막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풀립니다. 예, 그래서 드럼 키로 이렇게 조여지는 방식도 있고요. 마찬가지 육각 렌치로 여길 조여주셔야 됩니다. 다음은 페달 체인인데요. 대부분 다 이렇게 육각 나사나 십자 뭐 드라이버나 해서 고정할 수가 있어요.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 육각 나사로 이렇게 이제 지탱이 돼 있는데 드럼 키나 이제 육각 렌치로 이제 고정을 이제 해주시면 페달도 이제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물리는 부분이 있죠. 베이스 후프에 물리는 부분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이렇게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연주를 하다 보면 이것도 좀 느슨해져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이제 해요. 이렇게 되면 드럼 후프 갈림이 더 심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페달 고정하는 이 나사 단단하게 항상 후프에 고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페달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드럼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강조해드렸던 그 부분들 잘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그 사용하시는데 별 문제 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